끝나고 내려와서 바로 몇초안 됐는데 오셔가지고, 네. 다른 분들은 또 지루하실까봐 오늘 전해드리기 좀 그래서 마지막 곡한곡더 전해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곡은 제 앨범에 있는 곡, 술 한잔해요 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늦은 시간에 또 저희 클라비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, 저희 클라비스는 평일은 네, 2시까지, 주말 금토는 3시까지거든요. 여러분, 오늘 편안하게 이따 가시고, 저희가 또 3시까지다 보니까, 여러분들, 낮에 식당 가시면 브레이크 타임 있는 거 아시죠? 저희도 직원들이 너무 길게 일을 하다 보니까, 제가 11시 반부터 보통 12시 반까지, 브레이크 타임, 이제 완전 브레이크는 못 하더라도, 저희도 잠깐 식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. 그 안에, 필요하신 거 있으실 때좀큰 소리로 불러주시면 식사하러 나와서 중간 받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곡은 제 앨범에 있는 곡, 여러분 술 한잔해요 김대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벅스 멜론 또 인스타 또 유튜브에서 또제 노래 들으실 수 있거든요. 또 많이 들어주십시오. 아, 또 케이크, 아까 케이크를 놓고 할거 그랬네요. 이제 또 케이크를 꺼내셔가지고, 네. 그래도 어디서 하셔서 다행이네요, 네. 인제 꽃가루 쓰시고 하셔가지고. 네. 마지막 곡, 술 한잔해요. 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즐거운 주말 되시고, 딱, 15일에 걸쳐졌어요. 이제 4월이 딱, 보름 정도 지났는데, 남은 보름 정도 또 요즘 그 연산홍이 너무 예쁘게 올라오고 있죠. 그 여기 군포에 보면은 여러분 철쭉 축제 하는 거 아시죠? 그 철쭉 공원? 뭐죠?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그 철쭉 공원 너무 좋던데 여러분들 내일 시간 되시면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저는 작년에 처음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거기 전철역이라서 가기도 편리하더라고요. 술 한잔해요. 전해드릴게요.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노래입니다.
조금 취.